오늘은 저희 글라인더 사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글라인더는 수동, 자동, 반자동 총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희 매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는 반자동이에요. 반자동 사용하는 방법 중에서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알아볼 거는 명칭 알아볼 건데, 명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쪽 맨 위에 이 통이 호퍼예요. 호퍼. 호퍼라고 하는데 원두를 담고 보관하는 곳이에요. 지금 안쪽에 원두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호퍼 게이트 있어요. 이쪽에 보시면 이거를 호퍼 게이트라고 하거든요. 호퍼를 열고 닫는 손잡이라고 해요. 원두 투 레버라고도 하고, 그리고 여기 안쪽에 이쪽에 보시면은 이거는 분쇄기 조절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 누르는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누르면서 이쪽에 있는 봉, 이 봉으로 좌우로 조절하면서 분쇄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원두 입자를 조절하는 곳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밑에 여기 안쪽에서 이제 갈려서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이 통을 가지고 도저라고 해요. 원두가 갈려서 나오는 곳.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 도징 레버가 있거든요. 이 레버는 이렇게 안쪽에 갈려져 있는 원두를 밖으로 빼내는 레버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도징 레버. 분쇄기 조절을 두 번째로 알아볼 건데, 분쇄기 조절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시면 뭐 글루소 그리고 파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두 가지는 쉽게 말해서 모래랑 자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래 같은 경우는 입자가 곱다 작다 보니까 얇다 보니까 물이 천천히 내려와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모래 같은 경우는 자갈같이 조금 두꺼운 입자가 조금 두껍다 그러면은 물이 굉장히 빨리 내려와요. 초를 좀 빠르게 바꾸고 싶다 그러시면은 글루소로 이렇게 분쇄도를 글루소로 넘겨주시면 되고, 반대로 좀 느리게 하고 싶다, 좀 늦게 추출되고 싶다 그러면은 파인으로 이렇게 분쇄도를 조절해 주시면 돼요. 3초에서 5초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잘 생각해서 조절을 해서 세팅을 하시면 돼요. 이 기준으로 여기서 여기 버튼 누르고 여기서 이 정도 한 칸 옮겨줬어요. 글루소는 네, 여기서 저희는 이제 원두 양을 보는데, 저희 매장 같은 경우는 원두를 18g에 맞춰가지고 계량해서 추출하고 있어요. 이때 머신기에서 추출되는 에스프레소 양이 25초에서 30초 요 사이로 나와야 정상 범위예요. 만약에 여기서 25초 이하거나 30초 이상이면은 파인이나 글루소로 다시 맞춰주셔야 됩니다. 저희 매장 같은 경우는 에스프레소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저희가 25초에서 30초 안으로 나오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23초가 나왔으면은 25초로 가기 위해선 2초 정도가 부족하니까 파인으로 한 칸 정도만 옮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글라인더 사용법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조금 어려우신 부분도 있을 거예요. 아예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만든 영상이기 때문에 보셔서 조금 더 이해도가 있는 상태가 되셨으면 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초보자 아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만든 영상이니까 그냥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궁금하신 거나 리뷰 또 남겨주셨으면 하는 게 있으시면 밑에 댓글 꼭 남겨주세요. 안녕.